네, 지금 온 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계속 어려웠는데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전염병으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서 더더욱 내수나 소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위축이 돼서 그야말로 지금 아주 경제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막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기저기서 그런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건강이 위협받고 또 행복과 우리의 생존권마저도 위험하게 사람들이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많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될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죠. 심히 두려워서 교회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은 알곡과 쭉둥이가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란이 아니 퀴즈를 하면은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첫째 휴거 되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할 건데 666표를 받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666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 표를 안 받겠어요? 다 배도하거나 이렇게 주를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풍을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의 굉장한 지금 광풍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바다라는 게 보면 잔잔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우리 인생에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광풍이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막 흔들리고 또 우리 사업체가 그냥 광풍을 만나가지고 부도 위기,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교회가 또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탄이 틈타서 교회가 막 깨어지고 위태로운 이런 지경에 아니면 국가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 국가가 망하는 이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예전에 IMF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 이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광풍 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개인을 위협하고 있고 이 나라를 경제 생활을 지금 위축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든가 굉장히 중한 병에 그런 어떤 우리가 걸려가지고 내 건강이나 생명의 그런 위협을 가져다 주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큰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가뭄 같은 것 때문에 이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큰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광풍입니다. 또 때로는 사고, 그리고 환란과 핍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MF 같은 그런 위기, 또 때로는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그런 금융위기 같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엄청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삶의 고난이라고는 이런 광풍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사업, 교회, 나라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잔잔했던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들은 바다가 잔잔한 걸 보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항구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광풍이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어부 생활한 그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이 배는 난파되지 않았어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았고 안전하게 그들이 원하던 소원의 항구까지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국가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교회나 국가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정 사업 교회 국가를 이토록게 하는 이 바람과 파도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파선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가정 그 사업 그 주님을 모신 교회 그런 나라와 민족은 결코 어떤 이런 광풍을 만나도 파선하거나 여러분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제자들이 탄 배는 침몰하고 파선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광풍도 그 배를 파선하게 하거나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헤쳐갈 수 없는 거였어요. 너무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곧 죽을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이 곧 깨어질 것 같고 여러분의 사업이 곧 부도나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환란이 오고 이 나라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뭐 이런 파도가 이런 것도 없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 것도 없으니까 가정도 너무 평안해 사업도 순탄해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어라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이런 인생의 크나큰 광풍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이런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 사업이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다 침몰하고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순조로워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국가가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는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광풍을 만났죠. 근데 이 중국이 여러분 보면 어때요? 원래 중국은 그 지도체제가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 이제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최고 통치자를 뽑죠. 그리고 이거 한번 하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후계자를 지명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넘겨가요. 그런데 시진핑은 원래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그런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장기 집권을 꿈꾸고 황제와 같이 그렇게 등극을 하려고 해갖고 작년 재작년입니까 전인대에서 그거를 바꿨어. 그리고 차기를 지명하지도 않고 계속 1인 통치를 강화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같은 데도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 주석의 그런 자기 초상화를 사진을 갖다 걸으라고 하고 지금 우한에서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이 폐렴 신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4천 개의 교회를 이 십자가를 떼어내고 철거하고 이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우한 폐렴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시진핑이 굉장히 이제 중국이 등소평 때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펴가지고 아주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이 되니까 전에는 이게 그렇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주 무시하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이 중국 그 와서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 왕이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조선시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러더니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번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가정, 사업 또 교회나 그 나라와 민족이 대부분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는 원인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광풍을 만났죠. 요나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비유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세상으로 갈 때 반드시 이런 성도들은 뭐냐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과 그 실라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로 황제 앞에 판결을 받게 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 가면 굉장히 위험한 광풍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는 걸 알았어.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이었대. 말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 경험과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결정을 했다가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던 다윗도 인생에 국가적으로 또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나라가 만난 것, 이 중국이 만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인생, 가정, 그리고 사업, 신앙생활, 국가 이래 광풍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죄를 지은 것, 합당하지 못하게 산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철저히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전염병을, 전염병 광풍을 만났는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주셨어요. 요나가 광풍을 만났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재앙과 광풍을 만났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당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것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을 떠났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는 우리 각자가 다 잘할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중 여기는 이런 죄를 합법화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짓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마음대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우리 개인의 가정, 개인과 가정, 사업 그리고 신앙의 광풍도 잔잔케 해주시고 이 나라에 덮친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했더니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뭐 이제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배 안으로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내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 자기들의 어떤 배를 운행하는 기술 뭐 이런 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있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깨워가지고 주여,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게 배가 지금 막 침몰 직전이잖아요. 자, 또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큰 광풍을 만나니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해가지고 곧 침몰하게 생겼다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 고무려고 배 밑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가서 막 예수님을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자고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광풍을 만나, 우리 가정이 어떤 큰 광풍을 만나서 가정이 깨지게 생기고 침몰하고, 이게 가정이 막 어떤 이런 상황을 만, 내 사업에 이 엄청난 광풍이 몰아쳐오고 내 신앙의 광풍을 만나고 나라와 민족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잠잠케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돛담배를 중학교 때 탔는데 배가 이렇게 보면 바다에서 제가 이제 섬에 살았으니까 산더미 같이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태풍 불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목선을 돛을 달고 노를 젓는 그런 배를 타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그날 태풍을 만났는데 이야 이렇게 보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 그런데 그 파도에 이 조그만 배가 있잖아요.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저기 뭐 그래 솟구쳤다가 하늘로 솟구쳐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다 했잖아요. 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이고 죽었구나. 아예 그냥 얼마나 상상을 못해요. 이게 제가 그래 저 말씀을 읽으면은 아 저게 무슨 의미구나 알아요. 파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배가 올라가. 그랬다가 파도가 또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럼 배 그 조그만 배가 금방 이렇게 아예 곧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으에 뭐 이러죠. 그때 그 영혼이 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자, 계속 27절 보겠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배 안에서 여러분 중심을 못 잡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리 저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안 타본 사람들은 멀미하고 막 토하고 이제 좀 그 여객선 같은 것도 그런데 적은 배는 아 상상을 초월해요. 자 28절 계속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래서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광풍을 만났을 때, 사업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신앙의 광풍이 몰아칠 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웠어요. 주여, 우리의 주께서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니 광풍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큰 병이 걸려가지고 그의 건강이 생명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유언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광풍 가운데서 건져주셔가지고 치료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강원도 땅만하밖에 안에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세계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이 수도인 에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이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나라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여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나라를 건져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옛날에 축복을 가르친 것 때문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야곱을 죽이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 인생도 가정도 다 광풍을 만나게 된 거야. 야복강 나루토에서 철야하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나쁜 그런 총리 때문에 온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3일 동안 그들이 모르드개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잔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광풍을 만나서 깨어지기 직전 이런 난파선 같은 이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도 위태로울 때가 있고 신앙에도 어떤 어려운 이런 광풍이 몰아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막 방송해서 그래, 교회도 성당도 어디도 모이지 말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만날수록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은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이 광풍이 잔잔해집니까? 잔잔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낙심해가지고 있잖아요. 낙심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러면서 막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거를 헤쳐가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모여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
또 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벌벌벌 여러분 떨고 그러면 안 돼. 너무나 막 성도들까지도 위축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네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기도해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을 보면은 오 막 이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있었잖아요 배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 보고 뭐 봤어요? 광풍을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오 우리 다 죽었구나 오 벌벌벌 떤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조금만 어려운 일 나고 막 무슨 병이 생겨가면 아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 우리 집이 이러다 뭐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사업이 어떻게 뭐 부도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막 나라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벌벌벌벌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떠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왜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마가복음 4장 40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우리 다 죽었는데 어찌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두려워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신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면서도 막 벌벌 떨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광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내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이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욥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엄청난 진짜 광풍을 만났어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업을 전부 다 망가뜨렸어요. 그 사업의 혼란을 말하면은 엄청난 그냥 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뭐 다 죽고 빼앗기고 이런 일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녀들 10명이 또 다 죽는 이런 가정의 대참사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났어요. 거기다 어떻게 돼요? 또 몸이 병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건강의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다가 거기서 아내가 또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친구들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신앙의 광풍, 가정의 그리고 건강의 이런 사업에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생의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이 광풍을 극복할 수 있었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몰라. 그런데 우리 인생 광풍이 몰아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딱 차이가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거 봐도 망했다 이거 다 틀렸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래.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저축하십시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첫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두 번째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이런 내 삶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시편 107편 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광풍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셔서 그가 뭐를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요. 아멘.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말씀으로 뭐 있어요?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정에 어려운 일, 사업에, 신앙생활에 막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와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이 될 때 용기를 준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이런, 네가 이런 일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치스럽게 생각이 있는 자기 귀찮고만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되고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때?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자 시편 119편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내게 뭐를 가지게 했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아멘. 여러분 누구도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고 일으킬 수 없고 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이 컴컴하고 어두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광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유경에 건지시고 어두운 가운데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전천후신앙.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신앙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충격과 실망스러워.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멀었구나. 이 뭐냐면은 이런 신종 코로나 이거 하나 뭐 한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가가지고 교회도 두려워서 못 오고 그럼 집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런다 뭐 건강 예방 수칙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지켜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걸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나약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안 된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전도하기 더 좋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근데 신천지에서 그게 걸렸대. 신천지 교회에서. 신천지 고놈들은 진짜 교회가 아니죠. 이단 사이비. 그것들은 기독교라고도 할 수도 없어. 완전히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이만희 지가 하나님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이제 우리가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잘 몰랐던 분들도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집단인가를 알겠는데, 이 신천지 이단 그 집단이 이번에 완전히 해체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면은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